여기가 병명이 여기 있다. 병명. 아노렉시아 너버사. 저게 무슨 병이냐면 요즘 젊은 여성들이 꽤 많이 걸리는 병이에요. 아노렉시아 너버사. 한국말로 하면 거식증. 먹기를 거부해요. 먹기를 거부. 왜안 먹게? 네, 살찔까 봐. 지금 이 여자를 지금 자기가 거울에 어떻게 비춰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 살찐 것으로 보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주위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보면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 근데 자기는 어떻게?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맛이 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맛이 갔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신 나갔다. 네. 여러분, 정신 나갔다는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정신 나갔다는 말은 정신냄, 즉 성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없다는 말은 무슨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말, 악령에게. 네.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뉴스타트까지 오셔서도 온갖 걱정이, 네? 걱정이 가득하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신 나간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노래를 불러라, 네. 박수를 쳐라, 즐거워하라. 해도 항상 뭐예요? 어두워. 그렇다면 어둠의 영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고 이 여자 그래요 지금. 주위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자기는 살쪘다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자, 체중계, 너 체중 재 봐. 그래서 체중계를 가서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에 36kg밖에 안 돼. 완전 말랐어.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체중계 고장 났다 그래요. 못 말려요. 못 말려.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 이때 뭐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체중계가 고장 났다 그러니까 그러면 새 체중계를 하나 사올게. 그래가지고 문방구 가서 새 거, 신품 박스 안 뜯은 거. 그래서 박스에서 뜯어가지고, 해가지고, 배터리 탁 넣고, 탁 올랐으니까, 또몇 킬로 나왔어요? 36킬로. 그럼 여자는 뭐라 그래요?
요즘 체중계 믿을 수 없다고 그래. 자기는 86kg래. 86kg래. 여러분, 이러면은 이런 거식증에서 일어나는 면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의견이 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바뀌는 꼴통 부분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그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사귈 때는 안 나타나. 아시겠죠? 살아보면 이게 대꼴통이야. 그래서 얘기를 해도 어떻게? 그 부분만 양보 안 해요. 자기가 딱 굳어 있어. 그런데 이제 그게 남편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남편이 마누라를 보면 마누라도 꼴통 부분이 있어 안 있어? 있어.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 악령이 어떤 부분에는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의견을 절대로 듣지를 않아. 자,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요? 예. 네. 어쩜 우리 대한민국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몸매가 가장 중요한 거야. 몸매가 나빠지면, 살이 쪄서 몸매가 나빠지면, 자기의 가치는 뭐예요?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여성처럼, 몸매가 가장 중요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보면 참 이쁜 얼굴이야. 보통 이상으로 참 이쁜 얼굴이야. 사람들이 다 이 여성을 보고 아, 참 이쁘다 그렇게 여기는 여성인데 누가 보면 예 자기가 자기 얼굴 보면 이 수리할 때가 너무 많아 리모델링 할 때가 그냥 불만이야. 그래서 알바해가지고 돈 그냥 수고를 해서 벌어가지고 이제 돈 좀 모이면 어디다가 다 바쳐요. 성형외과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도 없었어. 성형 해봐야 하기 전에가 더 이쁘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왜 그래요? 외모 지상주의. 그렇죠? 외모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모가 나빠질까봐 어떻게 돼? 두려워. 겁나. 왜? 얼굴이 안 이뻐진다거나 내 몸매가 안 이뻐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 자,
저도 옛날에요. 미국 가서 저는 한국서도 그때 한국에서 제일 정말 제가 지나가면 그 서울 시내 몇 대 없었어. 그때는 뭐 벤츠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때예요. 그때 한국의 경제 사정이라는 건 뭐 그때 이제 일제 도요다가 이제 제일 좋은 거고 그때 그 현대에서 코티나라는 걸 만들었어요. 코티나. 도요다 코로나가 있고 코로나보다 한급 위에 그러니까 요즘 얘기를 하자면 현대의 소나타급 그래서 일본 그 도요다에서 그 소나타급인데 그거를 크라운이라 그랬어요. 그 크라운 타면 그때 한국에서 이거였어. 크라운만 지나가면 속상해. 왜 속상해? 스트레스 받아요. 왜? 나도 과연 죽기 전에 저 크라운이라도 한번 타보고 죽을 수 있을까? 크라운도 못 타보고 죽는다면 내가 살았다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던 보람이 뭐예요?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상구가 걸렸던 병은 무슨 병에 걸렸어요? 승용차 지상주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라도 벤츠 타고 댕기면서 나중에라도 내가 중고차 타고 댕길 수준이 되면 뭐예요? 죽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좀 살이 찌고 통통한 편 그래서 저는 그 딸을 둘이 키우면서요, 이제 우리, 그 당시 우리 한국 수준으로는 여자애들 보고 참 통통하고 이쁘다. 그게 참 좋은 말이었어요. 통통하고 이쁘다. 아,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도 니네들 참 통통하고 이쁘다. 아, 애들이 막. 세상이 달라졌어, 지금. 세상이. 네. 통통하다는 말은 싫어. 아빠, 통통하단 말 다신 하지 말래. 요즘 애들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 외적인 것이 외부적인 것이 너무 중요해. 뭐는 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내면의 어떤 나의 가치가 내면에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벤츠나 뭐 이런 고급차가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시면 받겠지만. 그건 아니라고요. 왜? 나의 내면에 벤츠 할래, 이거 할래 하면 뭐예요? 이거 하는 거야. 나의 내면에 그 나의 새로운 깨달음. 그 진리.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해. 내가 아무리 가난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진리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서 나는 나의 삶에 어떻게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 부러울 거가 뭐예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옛날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그 마음의 평화. 그다음에 옛날에는 제가 신경질쟁이였을 제가 신경질쟁. 몸이 하도 약하니까 뭐든지 다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조금만 뭐 그냥 계획대로 안 되면 전 그때 어떤 습성이 있었냐면 야 이거 있죠? 요즘 사람들이 이거 별로 안 해. 근데 그때는 이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짜증나면 저도 짜증나면 뭐예요? 저는 하루에 수십 번을 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상구야? 왜 그렇게 또 짜증을 내냐? 왜 그렇게 또 신경질을 내냐? 그 우리 어머니가 참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 제가. 너무 짜증을 잘 내가지고. 근데, 요즘은 마누라가 잔소리를 해도 짜증이 어떻게 안 나. 이제 그 짜증이 조절이 잘 돼. 옛날에는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저 누가 조금이라도 나를 짜증나게 하면, 그냥,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마다 유전자가 어떻게 팍팍 꺼지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아픈 거야. 맨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뭘 배우셨냐면, 어쩌다가 이상구 박사는 이제는 짜증쟁이가 뭐예요? 아니게 되었을까? 웬만해서는 짜증이 안 나요. 그냥, 뭐, 아무리 그래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돼.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거야. 유전자 끌 일이 없으니까. 그 왜 그렇게 됐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다? 상대방 중심적이야. 나 중심적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나 중심적이야. 나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중심적. 그러면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욕심, 욕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란 것은 다 이기심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그를 사랑이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랑은 다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 안 들을수록 어떻게 더 사랑을 베풀어라.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자, 하나님 입장에서 이상구를 볼 때와 평양의 김정은이를 볼 때, 하나님은 어느 편이 더 답답하겠어? 김정은이가 답답하지. 김정은이 절대 안 미워해요. 우리는 미워해야 될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런 게 미워하셔야 될 조건이 안 돼. 그럴수록, 김정은이 같이 그럴수록,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이 그렇게 살수록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그렇죠? 그러니, 그러나 상구는 어떻게? 아, 이제 짜증도 별로 안 내고, 술도 안 마시고, 이제는 고급차도 필요 없고, 그 하나님이 한 실은 뭐예요? 상구는 이제 논 거야. 근데 이 불쌍한 놈이 뭐예요? 저 평양의 김정은이야. 예. 얘를 어떻게든지 좀 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가 많은 곳은 미워해라. 그게 옳다. 그러나 우리에게 옳은 그런 인간적, 이기적, 자기중심적 사랑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옳지 않은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사회가 조건적 사랑으로 딱 짜져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많이 했을 때는 벌도 어떻게 더 많이 주는 게 옳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김정은이 같은 저런 처지에 있는 인간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다. 죄를 빨리 뉴스타트를 알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도 사랑하는 거라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 그러면 원수도 사랑할 지경이 되면 스트레스 받을 거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예. 네. 원수도 사랑할 지경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조건적 사랑이 이제,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조건적 사랑을 하면 나한테 약속해놓고 안 해주면 목걸이 사준다 그래놓고서는 뭐예요? 안 사주면 미워하고 말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누구 중심적이요? 나 중심적이지.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사랑해봐야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야.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가 중에 이런 곡도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사랑해가지고 죽겠다 이거야, 괜히 해가지고. 그 사랑은 전부 뭐요? 괴롭다는 거야. 고통스럽다는 거야. 왜? 왜 그래요? 사랑이 좋을 때는 잠깐이야. 그래서 저는 신랑 신부, 신랑 신부 결혼식 주례를 가끔 하는데, 저는 꼭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두 부분은, 지금 사랑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무슨 사랑을 하고 있다? 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신혼여행을 떠날 텐데, 오늘 밤에 호텔 가면 10중 8구 싸운다. 맞아요, 맞아요. 뭔가 이제 부부가 됐다 해서 뭐 같이 시간을 보내도 뭐 꼭 뭐예요, 서로? 의견 충돌이. 아이고, 아까 이건 너무 해가지고. 의견 충돌이 안 맞는 부분이 틀림없이 뭐예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주례하는 이 결혼식은 예비 결혼식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첫날밤이라도 싸움이 벌어질 텐데, 그럴 때 상대방의 어느 부분이 꼴통인 줄을 드디어 알게 된다. 이럴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는 부분이 반드시 나타난다. 왜? 각자에게는 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달도 못 가서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하게 된다. 그냥 지금부터 행복할 거라고 꿈깨,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사이에는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진짜 알콩달콩 살 거다. 그거는 허상이야. 그렇죠? 그건 허상.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그 순간 아, 내가 어쩌다가 이걸 모르고 결혼을 했지. 그 순간에 이제 진짜 결혼식을 하도록 해라. 어떻게 하냐? 그때 두 손 모아 기도해라. 사랑이란 것은 그 상대방의 그 내가 몰랐던 그 부족한 점까지도 어떻게 포용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지. 내 좋은 부분만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믿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인생은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과정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포용하기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드디어 지금은 이상구 박사가 주례를 하지만, 드디어 때가 오면
성령이 주례하는 결혼이 이루어, 진짜 결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주 좋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하는 이 결혼식은 그냥 폼이다. 좋은 척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사 하기 전에요. 신랑 신부, 저한테 주례사를 부탁하면 제가 이 주례사 대충을 얘기해 줘요. 이래도 할래? 그래서 제가 주례사 한 케이스 다 이래도 하겠다고 그래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조건적 사랑. 사랑은 알고 보면 이거는 무엇이다? 이기심이다. 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결국은 알고 보면 무엇이다? 욕심이다. 자, 욕심에는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도 있고, 남보다 지식적으로 어떻게 지적으로 더 우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남들을 어떻게 많은 사람을 더 부리고 싶은 욕심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된다? 경쟁하게 된다. 경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요, 아니요. 경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치열하게 살아. 극심한 스트레스 발생.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면, 자, 경쟁하면, 결국은 다 이길 수는 없죠. 그렇죠? 승자가 있고 어떻게? 중간이 있고 그다음에 패자가 있습니다. 이 패자들은 괴롭습니다. 그렇죠? 괴로워요. 패자는. 무엇으로 괴로워? 예. 네. 수치심. 열등감. 좌절감. 절망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렇죠. 근데 요것만 가지면 또 괜찮은데, 승자들을 쳐다보니까, 이 패자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승자들이. 자기들을 멸시한다고. 열 받아, 안 받아? 그렇지 않아도 수치스럽고, 그런데, 자기들을 멸시해. 멸시하고, 이 승자들은, 뭐로 꽉 차버렸어? 자존심, 교만. 나는 잘나서. 너희들은, 쪼다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승자들은 우월감, 교만. 여기서 멸시가 나와. 이 패자들이 이걸 보면 뭐예요?
증오심, 분노.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쟁을 하면, 또 한편으로, 이 경쟁을 하면, 이제 지면, 어떻게? 져가지고도 억울한데, 어떻게? 졌다고 또 벌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질까봐 어떻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상사가 명령했을 때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또 뭐예요? 뭐 해고당할까봐, 꾸중당할까봐. 두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세대학 의과대학교에 탁 붙고 나서는 부산에서 4명밖에 없었으니까, 잘 나서요, 안 나서요? 탁. 서울 오니까, 나보다 잘난 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살맛이 뚝 떨어져. 응? 살맛이 떨어져. 얘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가? 왜 이렇게 잘났냐?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죽고 싶더라, 이게. 그러니까, 경쟁에서 지면,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자괴감. 난 왜 이렇게 쪼다인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버려요? 무의미해져.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겼다! 내가 1등 했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와, 너 1등 했구나. 그럴 때는 살맛이 났는데. 주위 사람들이, 너 떨어졌어? 이렇게 되면, 인생이 갑자기, 뭐예요? 무의미해져. 무의미하지만 살기가 싫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에 젊은 애들이 너무 자살을 많이 해. 왜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가 뭐예요? 없다고. 그렇죠. 주위를 돌아보면 잘난 것들이 너무 많아. 텔레비 보면, 근데 자기는 이거 앞으로 평생 죽도록 일해봐야 뭐예요? 뭐, 별거 없을 것 같아. 그럴 바에는 뭐예요? 일찌감치 죽자. 그,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경기고등학교 나온 친구, 그 집에 가봤더니 이 친구 막 그 집에는 응접실도 있고 정원도 있고 막 금붕어가 있는 연못도 있고 막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피아노를 또 치네. 그 나는 이거 완전히 뭐예요? 촌놈이야. 그래서 이제 이 조건적 사랑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선적이냐 하면 상대적입니다. 자, 부산에 있을 때는 아직도 학교가 개학을 안 했어.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행복하고 산맛이 났을까? 상대적으로 볼 때 내가 너무나 잘난 거야. 그렇죠. 온 부산에서 이 상구만큼 잘난 놈이
뭘 만나보기 힘들어. 근데 서울 와 보니까 뭐예요?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닌 것 같아. 응. 뭐 이런 거를 상대적 행복이라 그래. 절대적이 아니에요. 부산서만 행복하지 서울서는 행복 안 한 거. 이걸 상대적 행복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남보다 어떻게 공부를 더 잘해야 행복하고 더 이뻐야 행복하고 더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이제 어른이 되면 어느 동에 사느냐? 청담동이냐? 아니면 흑석동이냐? 그것도 이제 뭐 60평이냐? 30평이냐? 이래서 다 상대적 가치 간에 가치관에 빠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진짜로 그런 상대적 행복감, 상대적 가치관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 가치관을 가져. 뭔가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을 붙잡아야 돼. 그거 붙잡기 전에는 우리는 상대적 가치관 속에서 상대적으로 행복할 뿐이지 남이야 어떻게 되었든 나는 어떻게든 나는 하여튼 진짜로 절대적으로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가 뭐예요? 없는 사람으로서 살다가 죽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절대적 가치를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내면에 가질 때까지는 우리는 결국 상대적 행복감 속에서 투쟁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시시각각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했다가 행복 안 하기도 했다. 자꾸 왔다 갔다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이제 벤츠를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67년 동기생들, 그때는요, 서울의대, 연세의대에 남은 거의 90%가 다 미국 갔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의사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시험 쳐요. 그 시험에 응시를 해. 미국 의사 자격시험이야. 그거 붙으면 짱이지 뭐 대박이지 뭐. 그거 붙으면요. 부잣집에 딸 가진 엄마들이 줄을 서요. 예, 네, 사회사. 미국 가는 의사. 그럼 막 끝내주는 거니까. 그때는 다들 미국 가려고 그랬어. 그게 1960년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요. 줄 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음. 이랬다고. 아시겠죠? 참. 그래서, 그래가지고 굉장한 부잣집에 장가를 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꾸 얘기가 글로 가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래 목적대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서
근데 벤츠를 우리 동기생들 중에는 제일 먼저 샀어. 상구 벤츠 샀대. 이제 이렇게 돼야 행복하거든. 알겠죠? 어. 근데 뭐, 나 벤츠 샀다! 하라고 뭐, 그 카톡으로 날릴 수도 없는 때야, 그때는. 아시겠죠? 이걸 홍보를 못 하는 때였어, 그때는. 네. 그렇다고 뭐,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벤츠 샀다!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특히 우리 의과대학 동기생들이 내 벤츠를 보고 이야, 그리고 동창 우리 선배님들이 이상구가 벤츠를 샀대, 이렇게 돼. 요 상대적 행복. 벤츠 없을 때는 안 행복하고 벤츠를 탈 때만 행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일 제가 기다린 게 뭐냐면 이제 애들 그 7월 말에 이제 그 7월 달에 이제 방학을 하잖아요. 방학을 하면 그 방학 동안에 한번 동창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벤츠를 사고, 이제, 6월 말이나 7월에나 동창 모임을 하겠지. 그러면 그때 몰고 가서 어떻게 폼을 한번 캬, 잡아야지. 그래서 동창회를 언제 어디서 한다는 편지가 오기를 기다린다. 뭐 동창회 편지가 안 오는 거야. 맨날 제 동네에서 가서 열어보면 없어. 그런데 이제 7월 중순쯤 돼서 가서 동창에서 편지가 탁 날라온 거야. 이야, 드디어 동창회를 하는구나. 그래서 탁 뜯어보니까 사정에 의하여 이번 동창회는 연기한대. 옛날에는 동창회 가는 게 그렇게 반갑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선배 의사 선생님들은 돈 벌어가지고 다 폼 잡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금방 미국 가가지고 막 고생 바가지를 하고 있고 막 그리고 뭐 기부금이 어떻고 뭐 이랬어 하면 김샜어. 그래서 동창회 가는 게 별로 좋지 않았는데 벤츠를 사고 나니 왜 그렇게 동창회를 가고 싶죠? 네? 이런 게 상대적 행복감에 취해서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번 동창회는 연말 막년회 겸사해서 12월 17일 날 하겠다. 하기로 결정했다. 우와, 지금부터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돼요? 5개월을. 그래서 여러분 그 5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십니까? 네. 그래가지고 드디어 12월 17일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우리 집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그 아주 부자 동네 그 LA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팔로스 버디스 이스테이트라는 동네가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몰라. 그래서 아주 비싼 집들이 많아. 바다도 보이고. 그 어떤 돈 많이 번 우리 선배님 집 같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홍보할 때가 됐다. 그래서 어떤 그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려. 근데 이제 동창회는 7시 반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창회 시작 시간보다 한 30분 먼저 일부러 일찍 떠나가지고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김샜어. 왜 김샜냐? 7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12월 달 아니요.
까만 거야. 차가 안 보여. 내가 지금 6개월을 기다려가지고. 아시겠죠? 6개월 기다려, 이렇게 와. 차가 안 보이는 거야. 보여야 홍보를 하지, 그쵸? 그래서 자리는 제가 맨 1등으로 왔으니까 제일 좋은 자리, 제일 홍보가 잘 되는 자리는 잡았는데, 차가 안 보여, 캄캄해서. 그래가지고, 이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벤츠가 내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차에서 내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다음 사람이 올 때, 이제 이 사람이, 와, 이상구 벤츠 샀어. 이제 이렇게 돼야 그래도 보람이 있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다려서, 추운데 죽치고 기다려, 깜깜한데. 그때 성령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상구야,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응? 그 제가 어떻게 할게? 시끄러워. 그때는 그게 성령인 줄도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다음 우리 동창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한 20분을 추운데 기다립니다. 드디어 두 번째 동창이 탁 와서 내 차 뒤에 다 바짝 붙여서 세우는 거예요. 이제 다 봤겠지, 그렇죠? 벤츠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방금 도착한 척 하면서, 문을 착 열고 어떻게 탁 나서면서 그 뒤에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 그런데 그 두 번째 차에서 딱 내리는 친구가 바로 우리 동기동창 중에 한 놈이야. 딱 내리더니, 야, 성구, 야, 이거 벤츠 아니야? 그래서 제가, 뭐? 그러더니, 와. 그러더니 상당히 저 배가 아픈 것 같아요, 그 친구. 그 말하는 그 음성이나 이게 배가 굉장히 아픈 것 같아. 근데 그 배 아파하는 게 나는 왜 그렇게 좋던지.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뭔데? 근데 이 친구가 김생소를 한 마리 탁 던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옛날에 고급 벤츠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요즘은 뭐 벤츠 600도 있고 뭐 550도 있고 뭐 숫자가 높을수록 고급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국서 그 아주 그 부유층 아니고는 고급이다. 그러면 450이었어요. 그래서 난 450을 샀거든. 그런데 이제 그 450보다 뚝 떨어져서 280은 280인데 그건 이제 6기통이고 값이 훨씬 쌌다고요. 그 자식이 나보고 뭐라 하냐. 280이지, 그래. 아, 김사서. 450이야. 450을 샀다고? 그럼 배가 막 더 아픈 모양이야. 와, 기분이 얼마나 좋다. 그러더니
진짜 확인해 보자. 그런데 자기 차에 가더니 헤드라이트 다시 켜놓고 450 탁 써놨거든. 어, 이 친구가, 이야, 어떻게 네가 450을 다 샀니? 아이고, 배야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스트레스, 자기 스트레스 푼다고, 탁 이제 그 선배님 집에 들어가자마자 선배님 앞에 이 장고 450 샀다고. 그러니까 우리 선배는 이미 돈은 많이 벌어가지고 뭐 시큰둥하더라고. 그러니 내가 또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지. 아니 450을 다 샀어? 값은 얼마나 줬냐? 이렇게 돼야 이제 신나는 건데. 450 좋지. 투기를 뿌려. 그리고 근데 그 순간부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동창들이 자꾸 모여드는데, 이 우리 동기 그 자식이 자꾸 홍보를 잘 해줬어. 그래서 기분이 막 좋았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동창들이 여러 명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고 막. 이래서 정말 홍보 효과가 가장 좋은 순간인데 이 자식이 화장실을 가가지고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또 스트레스 받은. 여러분, 그날 이제 술 먹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새벽 이제 한 3시나 돼가지고 이제 예. 그 겨울 밤에 핸들을 잡고 한 시간을 이제 달려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행복한가? 행복이란 게 뭘까? 절대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아. 홍보가 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불행하고, 행복이라는 게 뭐가 행복한 걸까? 여러분. 그러니까, 허무해. 근데 이제 술이 약간 이제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 45분을 그렇게 달리는데 뒤에서 교통 순경 반짝반짝 쏘는 거야. 왜? 죽기가 좀 있었던 거예요. 차가 이렇게 갔던 거. 그래서 그 큰 길에 요즘은 뭐 후 한번 불면 되잖아. 그때는 그런 기계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나오라 그래요. 그럼 나와서 이제 이 직선 쫙 꺼놓고 손 들고 그래. 그래서 비틀비틀 많이 하면 잡아가. 와, 그래서 진땀 빼고. 이거 벤츠 타고 이것까지 하고 교통차. 이게. 인생은 이것보다 뭔가가 더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가치,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진리, 그것을 붙잡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우리 각자의 뭐예요? 그 상대적 행복을 위하여 죽으라 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라 하고 달다 보니까 일이 잘 되는 때도 있고 뭐예요?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은 유전자 망가지고, 병에도 걸리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 외모지 상주의, 이런 것, 승용차 지상주의, 돈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 그렇죠? 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조금 덜 이뻐도 어떻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해요, 안 해? 해요. 사실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렇죠. 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다 뭔가가 그 무조건적 사랑보다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거 다 읽어보면, 이게 다 우리가 고통받고 다 가지고 있는 거요, 아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의 뿌리는 뭐라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이야.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라면 뭐요? 그 조건적인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의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우월감, 교만심, 수치심, 열등감, 뭐 자괴감, 뭐 절망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평생 어떻게 범벅이 돼서 내 자신의 유전자를 꺼가면서 생기 기가 막히면서 살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런 전체를 뭐 스트레스라고 불러. 그 이 스트레스의 결과로 우리는 뭐예요? 죽어요. 죽음이야. 사망이야. 그러니까 사망의 스트레스의 뿌리, 죽음의 뿌리는 뭐야 알고 보니? 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적 사랑이 결국은 뭐예요? 죽음을 초래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럼 죄의 결과라고 할 때 무엇의 결과는 사망이야? 조건적 사랑의 결과는 사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 바로 죄야. 이건 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요소들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조건적 사랑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어떻게 죽어 주시고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그죠? 우리는 무엇을 받은 거요?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무조건적 사랑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지. 그 믿음,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죽어도 다시 어떻게 살아나는 부활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돈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그러나 돈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뭐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결국 나는 사망으로 어떻게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이 상대적 행복감을 가지고 그렇게 투쟁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벤츠 아니라도 어떻게 행복해? 행복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그 감사를 느낀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단풍이 쫙 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서울로 갔어. 아, 가고 있었어. 그 고속도로 쫙, 이제 양양 고속도로죠. 쫙 가고 서울로 가고 있는데, 그 탁, 양양 고속도로 주위 다 산 아니요. 그러니까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저는 이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쫙, 단풍 참 좋다. 참 좋다. 야, 정말 좋구나. 라고 하면서, 말하면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 저 자신에 대하여. 옛날에는요, 야, 단풍 참 좋구나. 근데 내가 내일 모레면, 80이야. 이 좋은 단풍 볼 시간도 뭐예요?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단풍이 좋을수록 좋기는 좋은데 슬퍼진단 말이야. 근데 제가 작년에 그렇게 다 야, 단풍이 좋고. 근데 하나도 안 서급한 거 있죠? 왜? 왜 안 서급하게? 천국 가면 이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까. 아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야, 정말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 생명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가진다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그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더 이상 뭐 부러울 거는 뭐예요? 그래서 부러울 게 없다.
탐나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여성들은 좀 날씬한 여성들만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서, 어떻게, 너무너무 부러워서 속상해. 스트레스. 남 이쁜 거 봐도 속상하다니까. 그렇죠. 그 저도 미국 가서 처음에 가보니까 막 그때는 막 한국에서 못 보던 막 고급 승용차들이 막 벤츠. 그 막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나는 과연 죽기 전에 저런 차 한번 타보고 죽을까? 저런 차 한번 못 타보고 죽으면 죽어도 어떻게 눈이 안 감길 것 같은. 이것이 행복과 불행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사망과 생명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 가슴에 담고, 슬그프지지 않고, 그렇죠? 앞으로, 그 다음 해 생일이 또 다가오고, 또 다음 해 생일이 다가올지라도, 점점 생일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점점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